피해자는 정말 강간을 당했고 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고 힘으로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지금 많이 담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원래 치료를 받으러 다니시는 곳에다 예약해 놓으신 것도 지금 못 가고 있으신 상황이기는 해요. 지금 신상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혹시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 그 부분에서 많이 두려우셔가지고 원래 성범죄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괜찮았다가 예를 들어 밥 먹다가 그날 일이 생각날 수도 있는 거고 길을 걷다가 갑자기 생각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때가 되면 또 우울해지고 그렇지만은 그 의지는 확실하세요. 본인이 결코 꽃뱀도 아니고 본인이 먼저 속된 말로 꼬리를 쳤다거나 또는 어떤 의도가 있다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명예가 하락한 부분, 훼손된 부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다 밝혀내고 싶다 라는 게 이제 그 입장입니다. 진술 번복을 계속 강요받게 되는 거죠. 첫 진술서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를 여자 변호사님한테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 그 1차 원글처럼 다 설명을 드렸고 그의 터잡은 진술서가 제대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 작성된 거를 인사팀장이 들고 와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유를 한 거죠. 나중 가서 해고될 수도 있다. 실제로 해고된다. 인사팀장의 그러한 태도, 수습기관에 여직원의 신분에 불과한데 두 번째는 계속 찾아오는 교육 담당자. 취하서를 써줄 때까지 하루가 멀다고 찾아오고 전화를 하는데 부모님 모르시는데 집 앞으로 계속 찾아옵니다. 그게 피해자가 가장 두려웠던 멍하다가 엄마 아빠 알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피해자는 정말 강간을 당했고 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고 힘으로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14일과 13일은 어투가 다르다고. 이걸 가지고 화관의 증거라고 밀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봤었을 때는. 근데 두 번째를 봤더니 의미 없는 대화이지 않습니까? 의미 없는 대화. 그전에는 무수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14일 날도 오전에 그 사건 벌어지고 나서 출근한 후에 계속해서 피해자한테 전화를 했었고 계속 신경 쓰이게 전화를 안 받으니까 계속 신경 쓰이게 이럴래요. 신경이 쓰였던 거죠. 근데 이 경우는 정말 남녀관계가 아닙니다. 직급자고 자신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전에 몰래카메라 사건을 도와줬던 선배인데 여자친구는 있는 사람이 나한테 이럴 리도 없는 건데 성관계 전까지 그 일 전까지의 정황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육 담당자가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 피해자가 꽃뱀인 것은 아닙니다. 증거 싸움인데 성범죄는 증거 수집이 굉장히 힘듭니다. 피해자 신상이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확실히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분의 사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좀 보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는 정말 힘듭니다. 가해자가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것과 가해자의 인권이 유린되어야 되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가해자의 사진도 무수하게 그 사람들이 가해자가 아닐 수도 있고 설사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그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피해자도 같은 생각이고요. 피해자는 의지는 확실합니다. 내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재고소가 필요하다면 할 것이고 이 사건은 어찌됐든 결과가 나올 겁니다.